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장입니다. 미용인으로서 호주 비자 변경 부분이 있어 이제 그걸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같은 경우는 영주권, 호주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받았는데 지금은 호주에 오셔서 이제 미용을 새로 시작하셔서 학교를 다녀서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한 한국에서 미용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넘어오셔도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열렸습니다. 크게 세 카테고리를 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변경되는 것은 학생 비자 비용이 기존에 715에서 1600불로 상향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만 30세가 넘으신 분들이 이제 오실 때는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분 지금 학생 비자도 그분들도 학생 비자를 받고 만 30세가 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 비자로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지금도 뭐 현재는 가능한데 기존에는 거의 뭐 90% 이상 99% 이상 뭐 다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좀 승인되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자 비용이 710불에서 1600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고 이제 비자가 승인이 안 됐을 때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 비용이 또 있거든요. 신체검사 비용까지 이미 다 쓴 거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많이 뭐 한 200만원 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만 30세가 넘더라도 학생비자로 이제 사실은 들어와서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도 열려 있다는 걸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장 큰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경력이 없이 오시는 손님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미용학교를 다녀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랭귀지 스쿨 영어를 못하니까 다녀야 되겠죠. 이게 이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학교를 여기 미용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그 연계된 학교에서 뭐 영어 테스트를 보고 뭐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이제 받을 수 영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입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보통 30 레벨 3, 5 디플로마까지 해서 2년이에요. 그래서 랭귀지까지 하면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이제 처음에 오실 때 보통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오시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1년짜리 워킹 홀리데이 1만 하셔도 되고 학교를 2, 3개월 정도 다니셔도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정착하시고 영어를 준비하셔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가는 무렵이나 중간에나 아무 때나 이제 학생 비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학생비자로 넘어가셔서 이제 계속 학교가 풀타임이긴 한데 학교를 매일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3, 4일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보통 해요. 2년 하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주당 24시간 정도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1년 정도 그러니까 2년 하게 되면 경력이 풀타임이 1년이 되겠죠. 24시간씩 하게 되면 학교 다니는 동안 1년을 채우시게 되면 학교 졸업 후에 이제 스폰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제 경력이 1년 이상 되면 스폰서 비자가 가능하거든요. 미용실에서 사파리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경력이 아예 없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용학교 졸업 후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해서 이미 미용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해서 1년 경력을 풀타임을 채우시고 스폰서 비자, 사파리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스폰서를 받고 영주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굳이 미용학교를 여기서 또 다닐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내가 일할 수 있는 풀타임 일할 수 있는 고용주를 만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스폰서 비자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2년 후에 영주권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뭐냐면 실질적으로 미용실 정상적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미용실이라는 거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파마, 염색, 커트, 뭐 드라이 이런 것들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하려면은 학교 2년에 졸업하고 나서 다시 2년 스텝 생활을 보통 해야지, 4년을 해야지, 이제 보통 우리가 초급 디자이너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테스트 중간중간에 이제 승급심사를 봐서
이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2년 있다가 보통 이제 디자인을 다는데,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초디 정도 되죠. 초급 디자이너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초급 디자이너가 사실 미용실에 스폰서 받기도 쉽진 않아요. 여러분, 기술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은데, 실질상으로 여기에서 미용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 한 곳에서 2년 나온 거 동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미용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경력이 이제 밑에서 쌓이는 거잖아요. 한국의 스텝 생활은 이제 1년 차를 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미용실을 취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커트만 빨리 배워서 이제 저가 미용실, $10, $15 샵들이 있거든요. 여기 남자머리 위주로 많이 짜는데, 이제 거기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최소한 이제 최저임금 이상의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경력을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풀타임에서 경력을 채우는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게 되면 파트타임으로 해서 경력을 채우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련도가 붙고 그러면 한 6개월, 1년 후에 이제 조금 이제 학교를 뭐 헤어드레싱을 공부했다고 바버를 따로 좀 코스를 졸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이미 미용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커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4개 유닛만 졸업하시게 되면 또 바버링 코스를 졸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도하는 거랑 페이드하는 것만 좀 배우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버샵 있잖아요. 뭐 35불, 45불 이런 정상적인 바버샵이요. 이제 남자 머리하고 면도를 하는 기본적으로 바버샵에서 취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 2년 채우고 그 다음에 사파리 스폰서 비자, TSS 비자라고 얘기하죠. 그 스폰서십 받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영주권을 이제 신청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1년 후에 신청하는 경우도 뭐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상은 뭐냐면, 정상적인 이제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경력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초디 상태도 아니고 스텝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이제 커트샵, $10 샵짜리 일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커트, 남자 커트 기술만 배워서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버샵, 45불짜리 바버샵으로 한 번 더 옮겨서, 조금 내가 숙련도가 없으면 옮겨서 이제 거기서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해결하고 다시 뭐 추가적으로 미용을 이제 여자 머리 쪽으로 이제 넘어오시든지 아니면 바버링만 쭉 하시든지 해야지 현실적으로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시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미용실 스텝부터 밟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면은 스텝 디자인, 저희 스텝 웨이지나 급여나 디자이너 급여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주들이 스텝을 잘 안 쓰고 많이 디자이너들을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스텝들을 쓰는데도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정제로 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간당 웨이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보통 뭐 24불 막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이러기 때문에 이제 남아서 교육을 받게 되면 또 스텝 또한 선생님한테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또한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커트 위주로 실제 현실적으로 커트 위주로 가야지 영주권, 저기 스폰서십을 받고 영주권까지가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용을 와서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미용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주권 상태는 열려 있어요. 가능하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미용실 스텝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바버샵, 이제 저가 바버샵 위주로 시작을 해서 커트 위주로 해서 실제로 내가 머리를 잘라서 생산성 있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스타트를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버샵 조금 큰데 가셔서 이제 사파리 비자, TSS 비자를 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경력을 채우고 영주권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고, 뭐 안 되는 프로세스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제 경력, 이제 TSS 비자 같은 경우는 스폰서십 비자인데, 지금 현재 뭐 막말해서 개나 소나 다 나와요. 비자가 웬만해서는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주권 2년 있다가 영주권 신청하실 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전번에도 제가 비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1년에 이제 20만 불 이상, 보통 한국 돈으로 하면 2억 정도 되죠. 2억 정도 이상 소득이 신고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세금도 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디자이너가 이제 풀타임 디자이너 한 4명에서 5명 정도는 있어야지 그 매출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매출이 안 되시게 되면 현실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가 다 준비가 되고 뭐 지금 스폰서 신청할 때는 IELTS 5.5, PT 50점이거든요. 준비가 다 돼도 여러분들의 업주가 해당 그 금액을 신고를 안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TSS 스폰서십 받으실 때는 최소한 디자이너가 4명에서 5명 정도 일을 하는 곳을 업장을 선택하셔서 하시고, TSS 비자만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에 상응하는 그 업주가 그 세금을 그만큼 또 많이 신고를 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를 받지 못하는 30세 넘어서 오시는 분들 현재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자가 학생비자로 오셔서 그 다음에 스폰서십을 만나서 그 다음에 여기 스폰서십을 만나서 스폰서 비자 TSS 비자 받고요.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부분도 이제 30세 이상 오신 분들도 아예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20만 불 이상, 2억 이상 신고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스폰서 비자 받을 때 영주권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하시게 되고, 30살 넘어서 워킹홀리데이 못 받는다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보다 학생비자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좋은 소식은 여기 호주 퀸슬랜드, 브리스번에 속한 퀸슬랜드만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자녀가 학교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퀸슬랜드만 유일하게 비자, 그 비자가 TSS 비자가 있는 경우는 학비가 무료입니다. 무료. 이제 퍼블릭 스쿨이 이제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학교 가시려면 퍼블릭 외국인들이 다니시게 되면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경력 없어도 미용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용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그 다음에 만 30세가 넘어도 학생비자로 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학생비자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학생비자 비용하고 신체검사 비용이 이제 받지 못할 경우 선물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안아야 된다. 그 부분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기 호주 브리스번에서 계신 분들은 아이디어 브리스번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사람 직원도 저희 많이 디자이너 선생님들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용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드 미용과 제가 직접 해서 수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